남북개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기자입니다. 남북개설 시즌2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난 4일 개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3개 종목에 65명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메달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북한 선수들은 안타깝게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준비해왔던 북한 선수들 참 허탈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북한 체육계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김주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작가님은 북한에 계실 때 뭐 운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어떤 운동을 하셨습니까? 학교마다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체육 소조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농촌 동원이나 일체 동원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을 하기 시작해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 어찌어찌 하다가 배구를 했는데 네. 하다가 졸업을 하니까 체육단에 또 소환이 된 거죠. 그래서 사범대학 체육학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범대학 체육학부를 졸업을 하고 체육 경사를 하다가 다시 본업으로 작가로 돌아온 거죠. 김 작가님도 이제 스포츠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데 네. 북한이 이번에 베이징 네. 동계올림픽에 이제 불참한다고 본인들 저 매체를 통해서도 밝혔는데 뭐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불참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거라고 봅니다. 내 보내는 건 좋은데 들어온 다음에 대처를 할 만한 방역 방비 대책이 되어 있냐 할 때 북한은 그건 미지수라는 거죠. 북한이 이제 도쿄올림픽 때는 아예 뭐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도, 개막식 보도는 또 했어요. 네.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은 우호적인 네. 예, 그런 사이잖아요.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캐나다 팀이 결승선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두 번째로 이탈리아 팀이 들어섰습니다. 중국 팀이 결승선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이탈리아 팀과 마자르 팀이 각각 들어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그 마식령 스키장 개장했을 때 그 저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화면도 그 북한 매체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네. 그 동계 스포츠 종목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집중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이번에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허탈할 것 같습니다. 결국 체육 선수들에게 로망이 뭐냐면은 해외 나가보는 거거든요. 실력을 아무리 닦아도 네. 네.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것이고 또 선수들 자체는 정말 안타까워 할 겁니다. 국내 대회들은 또 계속 뭐 이렇게 열고 개최하는 모습. 네. 뭐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북한의 어떤 속내. 동계는 2월달, 다시 말해서 광명성절이라고 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탄생한 날 기념해서 만든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라고 있어요. 네. 이게 대체 동계 종목들이 그때 진행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4월에 가서는 또 이게 봄이지 않습니까? 4월에 가면서 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네. 네, 4월 10일 만경대상 체육경기. 그다음에 9월에 가서 뭐 그들이 말하는 국경절이죠. 네. 네, 국경절에 9월 9일 날 맞으면서 공화국 선수권 대회입니다. 네. 이게 3대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코로나가 퍼져도 사람이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 네.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도 어느 정도 방역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단 그 국내 경기에 대한 거는 그거는 멈출 수가 없지 않을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속도로 끈질기게 따라오던 일본의 이치아시를 뚫고 버린 정성욱 선수 드디어 결승선에 들어섰습니다. 작가님, 그 북한에도 뭐 여자 마라톤의 정성욱, 네. 또 뭐 체조의 리세광, 네. 뭐 여자 유도의 뭐 개순이 네. 이렇게 좀 뭐 유명한 또 그렇죠. 메달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저 금메달 리스트들한테 포상금도 많이 주고 이제 연금도 주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북한에 연금 제도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개념에서 체육 선수들의 특혜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체육 선수들별로 등급을 나누죠. 네. 체육 명수 칭호. 그다음 그걸 넘어서면은 공훈 체육인, 공훈. 네. 네. 그다음에 인민 체육인. 체육 명수 칭호를 받은 단계에서 지방에 사는 선수들은 평양에 거주를 시킵니다. 북한은 의외로 올림픽보다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리스트를
중요시해요. 네. 그러니까 정성욱 선수가 네. 이제 세계 선수권 그렇죠. 세계 선수권대 1등했잖아요. 돌아가신 곳 정지영 회장이 네. 네, 현대 그때 평양 가가지고 갑툰 정씨라고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네. 뭐 많은 돈도 기부하고 가전제품을 다 해줬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다 주라. 그리고 얘 개인 계좌를 개설해주라. 아마 그분이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더 재미난 것이 당시 정성욱 선수의 오빠가 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네. 교도소에 가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게 사면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성욱 선수의 그 운전기사. 기사. 네, 자가용차잖아요. 네. 근데 그 자가용은 평생 주유 무료란 말이죠. 그래서 또 멘토를 잘 날렸단 말이죠. 네.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사 김정일 동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달렸다. 평양 김정은의 꿈에 한 수합니다. 안기고 싶은 심정으로 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동지께 기쁨을 드렸다는 한 가지 생각 원수님께로 막 달려가고픈 생각뿐이고 자, 북한에서 이렇게 메달을 따고 네. 귀국한 선수들이 하나같이 네. 그 김정은 네. 찬양을 지금 네.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북한의 뭐 전통적인 관례고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멘토들을 또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네. 체육부문의 그런 관계자나 간부들이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런 세뇌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런 모멘트에서는 그런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북한에서 이제 국제 경기 대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네. 성적을 못 내고 돌아오면 네. 뭐 아우지탄광에 끌려간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못 따오는 경우, 부득이하게 진 경우는 네. 사상 검토를 합니다. 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농촌, 탄광, 광산에 보내요. 혁명화해서 정신을 계승해갖고 오라. 그 지역의 당간부도 알아요. 네. 무슨 재미가? 죄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대체 보면 다 편하게 있다가 옵니다. 그 사실 이제 북한 스포츠라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뭔가 기행을 북한 선수들이 일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심판을 뭐 폭행한다든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걸 빌런이라고 네. 하던데 네.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무조건 이기고 보자죠, 북한은. 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만경대상 체육경기 때인데요.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이 김책공업종합대학 하면 북한의 대학 중에서 양대산맥이에요. 네. 이 결승 경기를 했거든요. 남자 배구를. 김일성 종합대학이 이기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졌다고 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네. 와! 해서 집단 폭행. 심판 때려 죽이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체육지도위원회 간부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뭐 중앙사로총에서도 간부들이 나왔는데 그 양반들까지 다 오도맞은 거예요, 두들이. 뭐 그전 이야기고요. 뭐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뭐 거의 없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년 전에 평창 네. 동계올림픽 때 그 북한의 그 정광범 선수가 일본 선수를 이렇게 또 잡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이 정광범 선수가 네. 우리 저 황대현 선수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었냐.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시? 혼자 넘어지면서도 물기 신작전이죠. 예. 당연히 남조선 선수를 응원을 하지 일본 네. 선수 응원 안 합니다.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정광범 선수의 그런 기행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는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네. 북한의 이제 그 체육 종목 선수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건지 나름대로 그런 양성 기관이라고 하나요? 이런 기관이 그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네. 네. 체육 전문학교나 체육 학원에서 각 도에 하나씩 있는데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기를 보다가 이 선수 전도위망하다. 그러면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소환 제기에 의해서 소환장을 떨고서 얘를 갖다가 데려와요. 도에 있는 체육학원에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문 교육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그 단계가 넘어서면은 전문 체육단이라고 하죠. 중앙대학이나 각 도에 있는 도체육단, 그다음 군부 체육단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뭐가 문제냐면 로비가 통하는 거죠. 한쪽은 간부 자녀가 한쪽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기술적 차이는 냅두고 역시 간부 네. 자녀부터 보낸다라든가 이런 좀 어두운 그런 면들이 있죠. 네. 그럼 북한이 언제쯤 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특이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안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외교 부문이라든가 무역 부문은 가서 맨투맨으로 만나고 오면 다지만 체육 경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네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기 전에는 절대로 안 하지 않을까. 북한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 하루빨리 복귀를 해서 그 남북 체육 교류에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미 누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북애썰 링크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더 재미있는 북한 관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리야. 여자팀의 세계 정상 우뚝 쓴 것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